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아야 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새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예선지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기도로 살다. 그는 풍우나입니다. 낯선 곳에서 태어나고 조국이 망한 그 망한 조국의 후에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준비되죠. 페르시아의 왕의 최측근까지 이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특혜가 없는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직 실력 하나로 그런데 그 실력이 그의 내면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왕의 측근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하셨던 구속사의 회복을 그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지만 70년 만에 되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을 다시 이어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시려는 거죠. 그래서 앞선 두 팀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면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였어요. 고대에 한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패망을 하게 되면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재건을 하고 이 성이라는 게 그들의 주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문,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성루에다가 깃발을 나부끼는 거예요. 그죠? 깃발이 무너지면 그들은 주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 보면 언제나 깃발을 앞세우고 갑니다. 나폴레옹 당시만 해도 역시 그렇죠?
깃발을 앞세우고 북을 두드리면서 전쟁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이 무너진 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윗치하에 있을 때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지중해 일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도 실패하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다시 재무장하고 그들이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것을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150년이 넘도록. 느헤미야는 여기에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데 사활 포인트가 무엇인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상징적인 사역이 뭐냐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왕의 재가를 얻고 조서를 받고 모든 권한과 군사력과 물자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이니까 총독의 직임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제는 그곳에 이제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 반 예루살렘적인 그런 대적들이 동서남북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언약 공동체가 다시 재탄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적들이 성벽 재건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무너진 채로 있어야 돼. 그들은 북쪽 사마리아의 산발랏, 이름도 이상하죠. 동쪽 암몬의 도비아, 남쪽 아라비아의 게셈, 서쪽 블레셋의 아스돗, 그건 도시 이름이죠. 그들은 이 강력한 기득권을 바탕으로 인해서 마치 마피아처럼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 몇십 년이 지나지만 절대로 이 성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손아귀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 사람 총독 한 명이 오는 거예요. 뭐 이름이 뭐랬더라? 느헤미야? 그런데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페르시아 총독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아마 오자마자 땅이나 좀 사려고 할걸? 그렇죠? 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가서 부동산에 좋은 포도원 하나 좀 사고 별장도 하나 짓고 총독의 녹봉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 유지들하고 잘 지내면서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느헤미야 총독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왜 왔는지 얘기도 안 해요. 뭐 성벽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걸 하지도 않고 12년 임기를 맡아서 왔대요. 12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시차 적응 6개월하고 6개월은 뭐 지역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러고 지내겠지 생각을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느헤미야는 혼자 말을 타고 성벽을 돕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성벽을 도는데 뭐를 하냐면 스캔을 다 찍는 거예요. 마치 레이저 어둠 속에서 스캔을 하고 다 찍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지고 온 거예요. 성벽을 짓고 완성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왜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중에 말을 타고 가면서 스캔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자기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데요? 내년이요? 내후년이요? 지금. 예. Right now.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적인 행사가 사적인 이익과 부합되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제일 좋은 자재를 갖다 쓰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일을 끝내려는 생각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조직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제 막 고쳐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문이 10개 중에서 6개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다시 중수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해발 700m의 고지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요새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대적들이 듣지 않았겠어요? 예. 마음 탁 놓고 있는데 예. 아 이제 뭐 세월이 많으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한번 누군지 만나서 간을 한번 보자 뭐 그러고 있는데 며칠 됐는데 막 성벽이 올라간대요. 이 대적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제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이제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먼저는 군사적으로 겁주는 거. 우리 올라가면 너희들 혼난다.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너희들이 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가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도 안 돼. 장사도 할 수 없어. 또 정치적인 페르시아 왕과 우리들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들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은 앞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 또 심리적인 위협이죠. 네, 심리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고 네, 마피아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너희들 아이들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아, 겁을 주는 거잖아요. 네, 몇 시에 학교에서 집에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치명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것은 뭘까요? 그 하나하나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사적으로 위협했어요. 그러면 보통 겁을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사방에서 다 쌓여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백성이니까, 군사 조직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최왕의 최측근에 거저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작업 병력들을 그대로 군사 조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병기를 그냥 지급해요. 병기를 지급해서 그들이 조를 이계조로 만들고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예. 병기를 잡은 자들은 뒤에 서 있다가 그러면 이 작업 도구를 든 이들은 성을 쌓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 병기를 잡고 있던 일이 놓고 작업 도구를 잡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청동님 쳐들어온다는데요? 걱정 마. 일해. 예. 쳐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해. 예. 그래 칼 잘 차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선가 적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 테니까 그쪽으로 모여. 그런 거예요. 그 대적들이 이제 우리가 위협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선을 해가지고 아마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회의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럴 줄 알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보니까 쟤들 아직도 일하는데요? 에? 뭐지 저거? 위협이 갔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자.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곡식이 없고 먹을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조세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리고 그 다음에 돈을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왜냐하면 이자를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자식을 종으로 파는데 누구에게 팔겠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팔죠. 그래야 하나님의 법은 7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오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되돌려오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주빌리가 되면 50년째에는 토지도 그렇고 모두 다 빚을 못 갚아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이 안 되더라도 꼬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서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마음이 가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파는 거예요. 저당 잡히고 담보로 잡히고 자기 자식을 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남는 게 얼마 없어.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대로 이방인에게 그냥 팔아버려. 이방인에게 팔면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아픔이 생기고 자중질환이 생겨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거기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대적자들이 전부 다 상권을 막아버려가지고 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자, 이제 잘 됐다. 대적들이 이제는 공사를 못할 거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공사를 또 해요. 어떻게 된 거지? 예. 느헤미야는 그거 예상하고 왔어요. 예상하고 왔어요. 그래서 총독으로 올 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런 가난한 때를 대비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무이자로.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유대 귀족들을 따로 불렀어요. 불러서, 이놈들아, 하나님이 노예된 우리를 무상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리를 받고 자녀들을 종으로 받아 이방인들에게 또 종으로 팔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래고 설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무이자로 하자. 이자를 받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팔아넘기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꼬엘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가 볼 때는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경상도 말로 급이 달라. 그래서 제가 신비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의 존재감으로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급이에요. 근데 모세도 약간 방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방황이 있었어. 그래갖고 미디안 광야로 갔다 또 거기서 결혼을 했다 방황. 엘리야도 되게 멋지고 신비한 사람인데 방황을 좀 하죠. 예. 로뎀나무 밑에 가서 여기까지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모세와 엘리야가 방황이 없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또 그 방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다니엘이나 갈렙 같은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예, 여러분, 문과 출신이에요. 그죠? 예, 무관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 꿈꾸고, 그리고 관청에 가서 일하고 맨날 그거죠. 다니엘은. 그리고 갈렙은 뭐예요? 예, 이과 출신이에요. 무관이라고.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용사죠.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싸움이 없으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문무가 겸비한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갈렙하고 합해놓은 사람. 갈등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급이라니까요. 진짜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부터 저는 답이 나왔어요. 저는 답이 나왔어요. 이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방해 공작이 성공하려면 니들 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느헤미야 한 명 죽이면 돼. 네?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 한 명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 같아요. 남원 고을에 부임해온 삿도의 변학도처럼 삿도가 와서 처음에 뭐 하겠어요? 기생 점거나 하고, 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광활루에 가서 그네 타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죠? 그리고 뭐 지역 유지들한테 선물 받고 뭐해서 잔치 벌리고 그러면서 몇 년 지내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임 총독들도 다 그러했으니까, 우리가 매수하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갔고 협박하니까 절절 기었고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상해요. 정자가 달라요. 온지 3일 만에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협박을 대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협박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멈추지 않는 거야, 애들이. 그렇죠? 이상한 아이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을 죽이는 게 쉽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적미적하고 있는 사이에 계속 성은 지어져 가요. 그것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스피드로 느헤미야는 이 과업을 완성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해서 막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홍해를 가른 얘기도 나오고 죽은 사람 살린 얘기도 나오지만 느헤미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구름을 부르거나 무슨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능한 능력에, 종합적 능력에 맥시멈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맥시멈을 그런 발휘하고 있어요. 그가 페르시아 왕에게 약속한 기한이 몇 년이에요? 12년. 왕이 너 가서 돌아올 거야? 네? 가서 딴짓하는 거 아니지? 기한을 정해라. 그래서 12년 정하고 왔어요. 예? BC 444년이에요. 12년을 정하고 왔으니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 12년 안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 안에 작정한 기한이 얼마예요? 두 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12년 동안에 하면 되는 일을 그가 마음에 확고하게 작정한 기간이 두 달. 그리고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가 두 달 안에 이 일을 마무리하리라는 것. 150년 동안 그들이 막았던 일이에요. 대적자들은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은 시간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장애물을 만들 때마다 공사가 쉴 거다. 근데 쉰 것은 자기들이야. 장애물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쉬고 있어. 장애물 하나 만드니까 힘들어. 우리 좀 쉬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준비하느라고 또 좀 쉬어야 돼. 근데 저 사람들은 안 쉬어. 힘든 사람들은 안 쉬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느헤미야는 그 과정에서도 공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략으로 백성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일하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는 이미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사 생각하고 인간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건 분명하다. 그는 아마 그렇게 요약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의 어려움이란 분명하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런 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열고 자신을 털어서 그는 이 일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무이자 대출을 솔선수범하고 총독의 녹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공사와 병행했습니다. 그때마다 공사 쉬어가면서 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 쉬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군장하고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물을 들어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고 그리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5분 대기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일어난 이제 느헤미야 제거 작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의 CCTV. 이 대적자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시간이 없구나. 그때까지는 설마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된다요. 성문 여섯 개 문짝도 다 짜놨어. 이제는 성문 큰 성문 여섯 개 문짝만 달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이 사역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 과일나무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과일나무.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그러더라도 과일은 익어요. 그죠? 나무는 계속 자라고 성장한다고. 그런 컨셉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좀 쉬어야 되고 저러니까 좀 중단하고 라고 생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공부를 학교 가서 하든 집에서 하든 식탁에 앉아있든 아니면 방에 있든 어디에서 있든지 뭐예요? 공부는 하는 거죠?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키즈예요. 앞으로 10년은 봐줘야 돼.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이 10년 동안 멈춰 있어요?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공부는 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아. 응? 그렇습니다. 다급한 이 대적들은요, 그 한중에도 계속 일이 진행되니까 너무나 이제 당황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중립지역에서 만나자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아, 우리 경찰 없이 중립지역에서 만나자. 근데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알죠? 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공문 보내니까 정중하게, 아, 제가 좀 바빠서요, 이번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어째요? 기다려, 이제 기다려. 근데 느헤미야 쪽에서는 계속 공사해. 아, 제가 다 마음이 답답하다니까요. 야, 니들 그래갖고 죽이겠니 도대체?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그렇게 네 번이나 공문을 보내는데 이리저리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바보들. 시간이 또 흘러요. 제가 아주 속이 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느헤미야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랬더니 다섯 번째 이제 전령이 오는데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뭐지? 이런 편지가 하나가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와, 느헤미야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딱 보니까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배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는 고발장이에요. 그러면서 벌써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선지자를 세웠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런 왕에게 보내는 고발장. 이걸 벌써 보냈나? 이게 사본인가? 뭐 그러고. 느헤미야가 그걸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나핏이 펴지면서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웃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걸 누가 보더라도 너희들의 그 수준 낮은 소설인 것을 도대체 누가 모를까? 이 페르시아 왕궁의 수준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이제 적의 계책이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CCTV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맑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해관계와 뭔가 복잡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맑은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 공사를 완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사족인데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 느헤미야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 뭐가 생기죠? 긴장감이 들다. 그리고 심장이 막 뛴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고 긴장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편에 서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관계에서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페르시아 왕에게 계속 크레딧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설사 모함을 받고 왕이 귀가 얇아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럴 놈이 아닌데 유혹에 넘어가서 나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느헤미야를 불러 그래서 그의 목을 쳐라 한다고 해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웬 줄 아세요? 웬 줄 아세요? 유대 출신의 그가 페르시아 왕의 측근에 갔을 때는요, 이미 파리 목숨이에요. 그죠? 왕이 마음이 어긋나면 만만하니까 유대인, 그러죠? 줄도 없고 배경도 없고 뒷배도 없는 죄를 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목을 베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웠으면요, 왕의 곁에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왕의 곁에까지 갔을 때는 이미 자기는 그 두려움 내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대 총독으로 오는 일이 모함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그게 두려웠으면 유대 총독으로 오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기간 안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었고, 75년 전에 실패했던 그 공사 중단 사례도 이미 리서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이 사역의 마무리를 주시는군요. 그의 마음속에 두 달 계산했다면, 여러분, 누가 계획을 52일로 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개월 단위로 짜지, 그죠? 예. 그러니까 2개월, 60일 계산을 했는데 52일이면 며칠 초과 달성이에요. 8일 초과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과 그리고 이해관계를 바라지만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이 많아서 속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초연하기 때문에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대박,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CCTV를 달아주신 줄 믿어요. 두 번째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포기한 것 같았는데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는 얘기가 느헤미야의 귀에 들립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한 평신도 리더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두문불출한다니 몸이 아픈가 보다. 그리고 가면서 신방을 가요. 와, 그렇게 바쁜 사람이 또 어떻게 신방을 가느냐.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집에 가다 들르는 거잖아요. 집에 가다가. 그렇죠? 여러분은 뭐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니,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눈 뜨고 그 대신에. 네? 눈 감고 기도하면 위험하지. 네. 그죠? 아, 식사 전후에서 큐티하면 되잖아요. 아, 제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여러분, 바쁘다고 가다가 자동차에 엑셀을 밟지를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습니까? 다 하면서 바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공사 계속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오면 알려줄게. 작업해, 작업해. 나 여기 서 있으니까 작업해.
우리가 곡식이 그러니까 곡식 줄 테니까 우선 작업해, 우선 작업해. 지금 배고파요? 아니요, 조금 이따 먹을 거예요. 우선 작업해, 우선 작업해. 밥은 그 다음에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 작업해. 그거 다 니네 집 앞에 담이야. 그러니까 어서 해. 자제 줄 테니까. 나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또 신방을 간 거예요. 가서 아, 제사장님 어떻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느헤미야 총독 내가 예언을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데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를 죽이리라. 예? 정말요? 제사장이 내가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교하게 하시려나.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 나하고 지성소에 숨어있자고. 지성소예요? 거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평신도인 제가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것도 살려고 지성소에서 숨어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벌써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를 달았다고요? CCTV. 저들이 제사장까지 매수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죠. 시조 하나를 읊는 거죠. 사육신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이보세요 제사장님, 내가 이 목숨이 두려웠으면 내가 여기를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뭐 직장에 가고 회사를 구해서 가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 관계가 이렇고 뭐 구조가 불리하고 뭐가 어떻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가야 돼요. 그쪽 브랜치에 이쪽에 업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럴 줄 몰랐고 나는 전적으로 배신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한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안목이 짧은 거야.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들어온 것은 이미 많은 부분이 예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물론 살고 싶죠. 그러나 내가 여기에 올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제단에 내 생명을 맡겼답니다. 그런데 내가 비굴하게 금지된 지성소의 제사장하고 같이 숨어있다가 지성소는 뭐냐면요 정육면체고 창이 없어요. 도간에 든 쥐예요. 거기 들어가면요. 네. 거기에서 내가 내 목숨을 구걸하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들이 이제 와서 내 생명을 취한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들이 제사장까지 매수했군요. 그러나 하나님 가라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그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자신감과 결단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영적 습관에서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말 거냐는 늘 선택지가 있어요.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연습해 온 겁니다. 이게 영적 습관이에요. 그렇죠? 우리 새 가슴이에요. 뭐 용기 같은 거 잘 몰라요. 늘 미루고 불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죠. 책임은 늘 남에게 있다고 생각해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니까 나에게 도전해 오시는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참과 거짓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거냐? 내 편에 설 거냐? 너 기도할 거냐 말 거냐? 그때마다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이게 영적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페르시아 왕의 측근까지 가게 됐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레딧을 계속 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토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에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건 하나님과 사이에 크레딧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인생에 크레딧이 꽤 있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그의 이 기도는 마치 누구의 기도를 닮았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네.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닮았어요. 시내산 기도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보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크레딧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닮았어요. 로마서 9장의 바울의 기도를 닮았어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닮았어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에게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도 그는 충분히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산발라 따위의 모함에 흔들릴 정도는 아닐 거다. 그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절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이 안 온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크레딧을 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으세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리의 편에 서고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은 크레딧을 보여줄 거예요.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신용을 쌓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에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은 사람. 마음의 결정은 손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던 사람, 기도와 삶을 구별할 수 없었던 사람, 그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복잡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손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손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손으로 아이를 안으시고 병자들을 손잡아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가에서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손으로 십자가를 치셨고 마지막에 그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손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편에 확정됐으니 내 손을 잡아주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축복하는 손, 섬기는 손, 복음을 건네는 손, 위로하는 손, 열매를 거두고 완성하는 손으로 써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가면요 대적들이 동서남북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 적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뜬소문, 밖에서 오는 음해, 뭐 사람들이 뭐라 하는 평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 어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든 두려워하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으면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짧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성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고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원수가 우리를 모함한다고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벽을 완성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에게를 물리쳐 주십시오.